Hi everyone.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렇게 직업을 물어보는 법, 직업을 말하는 법, 영어 기본과 기초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직업을 물어보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What is your job? What is your job?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리 자연스럽지는 못합니다. 누구한테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약간 어색하고 이상하게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직업이라는 것을 물어봐서.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여기서 living은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고 있다랑은 또 다른 의미인데요. 그래서 생계 유지로 무엇을 하나요? 라는 직역이지만 들리는 것보다 사실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줄인 표현은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라고 합니다. 영어는 모든 걸 줄이고 불필요한 단어는 없애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라고 이해를 하고 다들 답을 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What line of work are you in? What line of work are you in? 여기서 line of는 어떤 부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부류의 일을 하시나요? What kind of work do you do? What kind of work do you do? 여기도 비슷하게 kind가 종류,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나요? What kind of field are you in? What kind of field are you in?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필드에서 일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알아봤다면 대답하는 법도 봐야겠죠. 제일 흔하게 회사 다닌다고 하죠. 이럴 때는 I'm an office worker. I'm an office worker. 회사를 다들 company라고 하시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 office라고 합니다. office가 사무실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회사들은 대기업 말고는 건물의 한층 또는 일부분을 사용해서 사무실이라는 office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office worker,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냥 회사를 다닐 때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또한 I'm a paper pusher. I'm a paper pusher. 사무직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paper, 종이들. pusher, 미는 사람. 그래서 사무직을 대부분 서류를 다루니 이렇게 표현하지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아니면 낮추어서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I'm in sales. I'm in sales. 여기서 sales는 영업, 판매직이라는 뜻이고요. 나는 영업에 있다. 나는 영업직에 있다. 이렇게 in을 사용하시면 어느 부서나 어느 필드에 있는지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계통에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말 좋아하죠. 이거는 I'm a civil servant. I'm a civil servant. 이렇게 공무원이라는 것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I'm a housewife. I'm a house husband. I'm a housewife. I'm a house husband. 집에 있는 wife, 부인, 집에 있는 husband, 남편. 그래서 전업주부를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를 더 멋지게 표현하는 방법은 I'm a homemaker. I'm a homemaker. 더 멋있게 집을 만들고 집을 꾸미는 사람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전업주부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더 멋지고요. I'm a stay at home mom. I'm a stay at home dad. 이 뜻은 stay at home, 집에 남아있는 해서 엄마 또는 아빠, 그래서 집에 있는 엄마 또는 아빠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일하지 않고 집에 있는 부모를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건 꼭 자녀가 있을 때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I'm job hunting right now.
I'm job hunting right now. 이제 구직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텐데요. Job hunting, 일을 hunting, 찾으러 다닌다, 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일자리를 찾는다라는 표현입니다. Job hunting 또는 looking for a job. Looking for a job. Job을 일을 찾고 있다, looking for 라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I'm in between jobs. I'm in between jobs. 이 표현은 in between은 어디 어디 사이에 있다 라는 표현이죠.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것인데 나는 그 두 가지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jobs, 일. 그래서 일 사이에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장과 직장 사이에 있다. 더 정확하게는 옛 직장과 미래 직장 사이에 있다. 그래서 전에 일을 했었는데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물론 쉬운 방법으로 I'm unemployed. I'm unemployed. 저는 백수입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employ가 일을 하다, 누구를 일을 시키다, 일을 하고 있다. employed, 직장이 있다. 그래서 unemployed, 직장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직업을 물어보는 방법과 대답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What is your job? 직업이 무엇인가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어떤 일을 하시나요? What do you do? 무엇을 하시나요? I'm an office worker. 저는 사무직, 회사를 다닙니다. I'm in sales. 저는 영업, 판매 계통에 있습니다. I'm a housewife, house husband. 저는 주부입니다. I'm job hunting. I'm unemployed. 저는 백수입니다. 이렇게 기본은 복습으로, 익히는 구독으로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 금방 미국인처럼 영어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